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우리 지금 베란다 28도. 밖에 지금 비가 조금 내렸어요. 비가 그야말로 약간 달기들이 입술을 축일 정도? 이렇게 잠깐 비가 왔어요. 잠깐.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 내려가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더워요. 여기 식물들이 다 힘들어해요. 꽃밭이나 집안이나 다 힘들어한답니다. 지금 여기 요 앵초들 이렇게 있는데 간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잎을 좀 따주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진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요거 해바라기 앵초, 요거는 줄기안 앵초하고 벨라로즈인데 누가 벨라로즈인지 자지간 살아있는 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필레아 페페인가? 이렇게 살고 있고, 우이엽. 우이엽은 그래도 진짜 강해요. 이렇게 굉장히 강하죠. 엄청 싱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올해 얘가 꽃을 보여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리아나 요거 아리아나 제라늄 얘도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요거 스탑 얘가 뭐였지? 얘도 괜찮아요. 스타 파라솔도 얘네들 뭐 물만 말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있어주고 요거. 얘도 뭐냐, 그거 개나리 자스민인데 얘도 막 목이 마른 가지들은 이렇게 말라버려요. 물을 주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물도 줬거든요. 이렇게 제가 가지 올라가면 이런 걸 족족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성해졌는데 지금 다 나름 힘들어요. 요거 글록시니아도 얘 보세요. 꽃이 다 맺혀져 있는데 꽃이 피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꽃이 피다가 꽃이 타버리는 것처럼, 그래도 살아있는 게 너무나도 대견스러워요. 이런 거는, 이 글록시니아는 워낙에, 꽃을, 아니, 그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한 송이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피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정도로 사람도, 식물도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후쿠시아, 랑 코레리아, 싹소름, 신닝기아 이런 꽃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후쿠시아를 보니까 얘는 계속 꽃대는 올려줘요. 이렇게 힘든데 꽃안 피고 그냥 자기 몸만 잘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또 꽃을 피워야 되나 봐요. 꽃이 아주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얘네들이 꽃이 제대로 피어지지를 못해요. 이게 활짝 펴야 되는데. 지금도 목이 마른 것 같아서 얘는 지금 토종이네 흙에다 심어준 거거든요. 상토는 자기 몸에 쬐끔 있고 그냥 이제 배수 여름에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심어줬더니 물을 되게 많이 고파해요. 그래서 얘는 저면강수로 잘 식혀주거든요. 자주 좀 자주 식혀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만져봐갖고 흙을 이렇게 만져봐갖고 손에 흙이 느낌이 없으면 제가 이거 저면강수를 계속 해주거든요. 요 아이도 그렇고 요것도. 얘가 굉장히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막 끝도 이렇게 말라가면서 또 여기 밑에 자구는 또왜 새수는 왜 이렇게 많이 내주는지 그렇고 얘는 이거 보세요. 이거 아시죠? 베란다 얘든 후쿠시아인데 꽃송이를 계속 이렇게 달아줘요. 얘네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여름에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맺혀주는 걸까요? 꽃이 그렇다고 피지를 못해요. 꽃이 피려고 하다가 그냥 떨어져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얘야 꽃안 물어도 좋으니까 너 몸이라도 건강하게 지켜다오.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요거 초연초도 아주 힘들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얘도 물을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저면강수 시켜주고 조금 마른다 싶으면 제가 물 뿌려주고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치설송이 여기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냥 여기다 놨더니 얘얘물 먹어서 빵빵한 거 보세요. 이거 치설송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거 신인기야. 화제들에서 지금까지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물 그렇게 말리지 않고 저렇게 저면간수 물 계속 저어가면서 이렇게 지켜내고 있어요. 싹소름, 싹소름 저 가지가 하나 말랐네요. 오히려 제 싹소름이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벌레잡이. 티나인가? 티나. 얘 이렇게 꽃이 안 보이나요? 얘가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떡판이 됐어요. 얘 하나만 있어요. 티나는 하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완전히 요 미소맘님 화분에 완전히 꽉 찼답니다.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빵떡이 제 얼굴만하게. 다른 에셀리아나도 계속 꽃이 피더니 이제 꽃이 안 펴지고 이렇게 있고요. 요거 코레리아. 얘네들도 저렇게 밑에 저면간수 이렇게 통을 받쳐주고 물을 주면 얘네들도 잘 있어요. 강해요. 여름에 이 아이들 진짜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 애니버셜이 여름에는 꽃이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 이렇게 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코레리아 맨날 꽃대가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했더니 꽃대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꽃대 하나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당근에서 이 두 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수미시안타라는 식물인데요. 꽃이 계속 폈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다 꽃이 피면서 지면은 제가 잘라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끝까지 올라왔어요. 꽃이 굉장히 예뻤는데 진짜 얘네들도 되게 힘든가 봐요. 수미시안타라는 꽃이고 요거는 코레리아 레드라이더라는 아이예요. 얘는 청색, 잎이 이렇게 청색에 꽃이 이런 색이고 얘는 지금 꽃이 어떻게 필지 진짜 궁금하답니다. 얘는 꽃이 핑크색으로 필지 얘가 아마 핑크색으로 폈던 것 같아요. 얘랑 꽃이 달라요. 요거는 요런 색깔로 피어. 얘가 우리 집에 오더니 지금 나무가 굉장히 실해요. 그냥 사온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저면간수 해주면서 했더니 꽃대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거 판매하시는 당근에서 요거 판매하시는 분 김가루라는 분인데 아주 식물을 아주 없는 식물 없이 이렇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얘 데려가면 아마 꽃 금방 볼 거라 하더니 진짜 꽃을 이렇게 금방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덩치도 크네. 큰 얘는 여태 꽃이 안 올라와서 꽃대 안 올라온다고 그랬더니 아마 가을에 지금 안 피면 가을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나 꽃 피려고 준비해요 하고 고개를 쏙 내밀고 있어요. 이것도 이거 멀티플로라 맞아. 이거는 코레리아 멀티플로라라는 종이에요. 근데 요거랑 저 안에 있는 거랑 다 같은 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요 당근에서 틀린 아마 꽃 색깔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필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닝기아 코레리아 또 이렇게 후쿠시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는 스카프 스트레스 카르푸스 꽃들인데요. 여기도 지금 다 그래도 나름 요거는 예쁜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스카프 지금 꽃이 저렇게 폈어요. 꽃이 커요. 쟤는 꽃이 나무도 커요. 나무도 다른 거 비해서 되게 크고 지금 이제 요거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요것도 꽃이 계속 피고 지고 또 꽃 봉오리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요것도 제가 토동이나 흙에다가 야생토 그 사냐초랑 그거 뭐지 녹소토 그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생카 요 아이도 요 꽃대 올라오죠. 계속 얘도 꽃이 피고 지고 해요. 얘도 흙이 다르죠. 요렇게 제가 심어준 요런 아이들 또 요거 로루지 요런 아이들은 흙이 확실히 이렇게 토종인의 흙에다가 이렇게 그 다육이 흙에다가 야생토 그 사냐초랑 그걸 섞어서 심어주니까 얘네들은 건강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할리퀸 요것도 이제 분갈이 할 거예요. 할리퀸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상토에 있거든요. 상토에 있어서 얘네들은 진짜 찌질하게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아트도 이제 제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있는데 얘네들 그냥 상토에다 이렇게 해놨더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다 분갈이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죽을똥 살똥 하면서 계속 또 여기서 꽃이 피어져요. 이렇게 얘도 오리엔탈 아트거든요. 작년부터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 이제 이거 골드도 얘는 아직 꽃을 못 봤어요. 근데 꽃이 언제 필런지 모르겠어요. 얘도 그냥 그 사온 그대로 얘 분도 안 갈아주고 그냥 있는데 얘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그 잎꽂이 해가지고 성공한 애들 이렇게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흙을 그 야생토랑 토둥이네 그 다육이 흙에다가 산야초하고 독소토를 더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니까 얘네들이 아무 그거 없이 건강하게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상토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 토둥이네 흙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요 스카프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네들도 이제 분갈이 이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요거 글로리아도 이렇게 그냥 데려온 그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얘도 이제 밥도 좀 생겼고 이것도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재련은 리갈 재련님들 너무 순이 커가지고 제가 좀 쳐가지고 녹소토에 심어놓은 거예요. 확실히 여름에는 이렇게 녹소토에 심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 이제 나중에 분업을 할 때 뿌리에 그냥 요 녹소토 달려 있는 대로 그대로 옮겨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근데 얘는 아이비인데 아이비 재련은 잎이 얘는 조금 말랐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더 먼저 제가 삽목을 했는데 여름에는 확실히 저는 그거 얘 이름이 없다. 그거 뭐지? 아무튼 다른 거에다 하면 얘네들 계속 실패를 했는데 여름에 이렇게 녹소토에다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3주 전에 햇빛 짱짱 그거 뿌려준 애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잎이 녹색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그래서 얘네 지금 물도 안 준 상태거든요. 굉장히 말라 있는데 물도 안 줬는데 잎을 보면 아주 엄청 건강해. 녹색이 아주 진하게 들어있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햇빛 짱짱을 재련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게 좀 남아가지고 신인기야 요런 거에도 한번 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햇빛 짱짱은 여기 신인기야 요런 거에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라늄한테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결과 글쎄요 제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인기야 이렇게 뿌려줬었는데 잎이 안 좋더라고요. 저렇게 누렇게 돼가지고 아 얘는 제라늄에다만 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주 녹색이 얼마나 진한지 아주 햇빛에 내놔도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햇빛 짱짱은 좋은 것 같아요. 재련님한테 최고인 것 같아요. 재련님한테 햇빛 짱짱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이거를 봤는데 제가 영상에 이렇게 담을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결과를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햇빛 짱짱을 쓰고 요 재련님들이 입 색깔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끝없이 재련님도 꽃이 이렇게 간간이 이렇게 피어지네요. 요거는 뭐지? 내가 풀로 뭐지? 뭐길래 이렇게 꽃이 피었지? 아유 집에 있는 재련님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요. 제가 여기 위에도 위에 판에도 이렇게 어디 갔어? 꽃
꽃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햇빛 짱짱이 제자님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좀 키우고 싶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커졌어요. 얘 이제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삽목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랐답니다. 이거 이게 아마 요거를 동그랗게 좀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진짜 여름을 힘들게 나고 있는 힘을 그러면서도 또 여름에 이렇게 강한 꽃들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요 코레리아 요거 레드 라이더라는 요거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제 요런 애들도 다 다육이 훅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더니 너무 잘 된다고 또 저 스카프 주신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쁘게 꽃핀 거 저에게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다 분갈이를 해서 상토가 아닌 그 토종인의 흙에다가 사냥초 좀 넣고 녹소토 좀 섞어서 그렇게 물 잘 빠지게 해서 심어 봐야 되겠어요. 아 이제 또 찬바람 나면 또 요런 다육이 저기 뭐지 다육이도 그렇고 요런 식물들도 또 상토에 담겨진 요런 꽃들 또 다시 옮겨 심고 하려면 또 바쁘겠어요. 요거 보세요. 파티들에서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꽃이 피냐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머 여기 어디 하나 아 여기 후쿠시아 꽃 하나 폈다. 아이고 세상에 나도 꽃 폈어요. 나도 보여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펴요 후쿠시아가 꽃이. 아니, 그래도 이렇게 꽃을 담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권인들 조금만 더 잘 이겨내세요. 더 아직도 많이 덥고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세요. 지금까지 또 저희 집에 있는 꽃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